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2014년 11월 배당금 결산 영상입니다. 11월 한달 동안 받은 배당금을 날짜 순서대로 소개하면 시장은 늘 그렇듯이 솔 ETF입니다. 11월 1일에 솔 미국 S&P 500 5632원,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54848원 월배당금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11월 4일에는 국내 상장 미국 ETF들로부터 분기 배당금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이날 계좌로 들어온 배당금은 타이거 미국 S&P 500 104,390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39,600원, 에이스 미국 S&P 500 26,000원,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36,995원입니다. 하루 동안 들어온 국내 상장 미국 ETF 배당금만 20만 원이 넘었던 날이었습니다. 세 달에 한번 들어오는 분기 배당금이라 금액만 보면 아직 매우 귀여운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국내 상장 ETF 배당금을 보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제대로 가고 있다는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11월 배당금을 이어서 소개하면 11월 15일에는 서대리 포트비 중 2위인 애플이 51.43달러 분기 배당금을 보내줬습니다. 11월 18일에는 서대리 아파트 관리비 담당인 리얼티 인컴 월 배당금 96.09달러가 들어왔죠. 같은 날 IRP와 DC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새롭게 모아가는 솔 미국 배당 미국 채권화 50월 배당금도 54,400원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상장 후첫 번째 월배당금이라 평소보다 많이 들어왔을 텐데 앞으로 주가와 배당 모두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0일에 삼성전자 후 분기 배당금 111,823원이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배당금 입금 카톡은 기분 좋았지만 요새 삼전후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계좌 수익률 하락 1등 공신인 만큼 아쉬움이 남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총 10종목 배당금을 합쳐보니 달러 환율 1397원 기준 11월 한달 동안 받은 배당금은 총 639,773원입니다. 11월은 배당금 보내준 종목도 정말 많았고 입금 알람 카톡도 한 달에 22번이나 받았던 행복한 달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달은 국내 상장 ETF 분배금이 전체 월 배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나 될 정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는 전부 절세 계좌에서 투자 중이라 15.4% 세금 없이 배당금을 100%다 받고 있습니다. 일반 계좌보다 배당 재투자에 훨씬 유리한 만큼 내년에는 절세 계좌 한도 채우기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시가 배당률 1%대인 S&P 500과 1%도 안 되는 나스닥 ETF가 계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나중에 월급이 사라지는 은퇴 이후에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중심으로 계좌를 전환할 겁니다.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미배당이나 SCHD로 바꿔도 배당금은 최소 3배 더 늘어날 겁니다. 다만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가 상승으로 계좌 총자산 불어나는 속도가 SCHD 배당 성년률보다 높아질 거라 보고 지금 당장은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면 되니 저는 굳이 빨리 바꿀 필요 없다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의 자금 현황이나 목표,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내 상장 미국 ETF 배당금이 많이 들어온 덕분에 올해 11월 배당금은 작년 11월보다 무려 19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배당금 받은 솔미체 말고는 작년과 올해 배당금 받은 종목이 같은데 19만 원이나 늘어난 이유는 꾸준한 월적립 매수와 배당 재투자, 자체 배당 성장 덕분입니다. 올해와 작년 11월 한 주당 배당금을 비교해 보면 서대리가 모아가는 종목들의 배당 성장률이 엄청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상장 미국 ETF들 배당 성장률이 기본 두 자릿수 이상입니다. 에이스 미국 S&P 500이 배당 성장률 가장 낮았는데 무려 18.2%였기 때문이죠. 11월 배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으로 75%입니다. 작년 대비 배당금이 4.2% 오른 애플과 2.9% 오른 리얼티 인컴이 초라해 보일 정도죠. 국내 상장 미국 ETF들의 배당 성장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아마도 자산운용사들이 배당금 지급에 진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연금저축펀드를 시작했던 2019년만 해도 ETF 분배금은 1년에 한 번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TF 운용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손이 많이 가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배당률과 배당 성장률, 배당금 지급 주기 등 저처럼 배당금의 진심인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자산운용사들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 ETF를 운영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배당 성장률이 특히 좋은데 확실히 올해부터 기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달러 환율이 1,500원 가는 게 아니라면 내년 국내 상장 미국 ETF 배당 성장률은 올해만큼 높지 않겠지만 적어도 스파이나 부, QQQ 과거 데이터처럼 국내 상장 미국 ETF 배당금도 아름답게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절세계좌 플러스 국내 상장 미국 ETF 조합은
배당 소득세 없이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계좌보다 투자 효율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금 받는 재미와 세금 없이 재투자할 수 있는 투자 효율 모두 챙길 수 있는 꿀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재 서대리 주요 배당주별 보유 수량과 종목별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누구나 저처럼 배당주 달성 차트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도록 네이버 카페에 엑셀 파일을 업로드해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12개월 월평균 배당금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도 오르고 11월 배당금도 작년보다 늘어난 덕분에 서대리 월평균 배당금은 처음으로 50만 원을 넘겼습니다. 총 51만 1,320원입니다. 올해 12월에 50만 원을 넘기면서 2024년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였는데 서대리가 모아가는 종목들이 배당금을 계속 늘려준 덕분에 한달 먼저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투자 성향, 목표와 잘 맞고 꾸준히 좋은 성과 나올 만한 종목을 선택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인 투자금 늘리기와 기다리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월평균 배당금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매월 배당금을 기록하면서 그 여정과 생각을 영상으로 꾸준히 남기는 이유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누구나 배당금을 늘려갈 수 있고 결국 원하는 목표 금액까지 배당금 현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백테스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시가배당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당장 들어오는 배당금이 투자금 대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배당금 관점에서 보면 목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효율적인 투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돈의 속성 명대사처럼 속도보다는 방향과 기본기에 집중하면서 자산을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워런 버핏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투자 전략은 매우 간단한데 왜 아무도 따라하지 않는 거죠? 그러자 버핏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